찰쭉꽃이 피기 시작하면 박태기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한답니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꽃이 박태기꽃인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의 박태기. 이게 바풀떼기꽃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도 예뻐요. 온갖 꿀벌들은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찰쭉꽃도 피기 시작해가지고 언덕에 쫙 박태기꽃 아래 사발꽃서부터 이제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여기가 고사리 동산인데요. 지부의 고사리 동산인데 고사리가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고사리 몇 개 땄을까요? 개수로 딱 100개를 땄답니다. 숫자 쉬어가면서 제가 개수를 땄거든요. 재밌어요. 여기가 고사리 동산인데요. 밤나무산이면서 지부의 고사리. 근데 이게 따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나? 보이죠? 똑! 하면은 똑! 소리가 나면서 요게 고사리랍니다. 여기에 완전 고사리 동산인데요.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100개만 따고요. 그리고 여기 밤나무 밑에 엄나무순도 엄청 많아가지고 엄나무순도 한 바퀴 돌았더니 그래도 제법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이들. 머이들이 머이 이파리가 엄청도 많이 쑥쑥쑥쑥 살아있나요? 요게 야생 머이기 때문에 약효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아직 진달래꽃도 있네요. 진달래꽃도 여기 있고 개나리꽃도 있네요. 개나리꽃도 여기 있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조팝나무에 반송나무 옆에 조팝나무가 꽃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팝나무가 쫙 이쪽으로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와 반송나무에도 이제 송아가루 생기려고 막 폼을 잡고요. 오늘 두릅도 많이 땄고요. 여기가 조팝나무랍니다. 조팝꽃. 예쁘죠? 쌀이꽃처럼 요렇게. 요게 조팝꽃이랍니다. 그래서 꽃구경은 실컷 하고요. 여기 두릅 있는 거 지금 뚝뚝뚝뚝 따면서 조팝꽃도 찍으며 이파꽃, 조파꽃. 요쪽으로 쫙 내려옵니다. 이제 제법 할미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꽃잔디서부터, 와, 동선이로 내려가는 길에 쫙 보면은, 와, 날씨는 어쩜 이렇게 좋은지. 여기에 꽃잔디도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동강할미꽃서부터 하얀색 요거 씹어들 거예요. 동강할미꽃, 영월에서 볼 수 있는 동강, 영월에서 볼 수 있는 동강할미꽃을 여기다가 쫙 심어놨더니 요게 할미꽃 동산이 완전 꽃잔치로 할미꽃으로 바뀌었답니다. 와 예쁘죠? 벌써 3분량. 오늘은 가죽나물도 뜯었어요. 창죽나물 엄청 많이 뜯었고요. 아침에 한 바퀴 삥 돌으면은 먹을 거가 천지랍니다. 그리고 명자나무꽃은 예쁘죠? 온갖 꿀벌들이 탁탁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두릅나무는 이 큰 작대기로다가 완전 작대기로다가 제가 땄어요. 하고 예쁘죠? 명자나무. 쭉 해서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스긴 라일락 꽃도 필라고 이제 폼을 잡고요. 요쪽으로 제가 오늘 무슨 일이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둥글레인데요. 무늬 둥글레예요. 무늬 둥글레서부터 매발톱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여기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화분들. 완전 정
화분 가게 같아요. 엄청 많죠? 개수를 세어보면은 정말로 정말로 많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할미꽃서부터 모종들 여기 쫙 이렇게 해놨고요. 이쁘게 보이나? 이쪽에는 이제 할미꽃 모종들. 자, 이게 은근히요. 은근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베레벨 거 다 심어놨고요. 그리고 하우스에 있던 것들은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고추 모종 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이서부터 호박서부터 뭐 달리아꽃서부터 다 있는 거 여기에다가 때려다 해놨고요. 오늘 창죽나무순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가죽나물 창죽나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엄나무순, 그리고 요거는 두릅. 엄나무순도 맛있고 두릅도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쫙 하면서 제가 벌써 6분이 다 됐다. 요즘에 이제 수선화 꽃서부터 꽃들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이쪽으로 쫙 올라오다 보면 명자나무 분홍색도 쫙 꽃 피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명자나무 분홍색도 꽃 피기 시작하니까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요게 요거는 명자나무. 요거 쭉이면서 명자나무가 쭉 피어 있답니다. 세미야, 우리 세미야하고 까미는 내가 지금 요거 사진기 핸드폰 들으니까 나만 멀그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세미야! 하얀 거는 세미고 까만 거는 까미랍니다. 잠시 거기서 기다리세요. 요쪽으로 보면은 박대기 꽃이 완전 꽃길을 만들고 있어요. 벌써 7분이네. 꽃길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니 비비추가 쫙 예쁘게 옥자마처럼 핀답니다. 세미야,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핸드폰으로 사진 좀, 저기 수선화 예쁘게 펴가지고요. 그거 찍어야지 돼요. 튜올립 하고요. 튜올립을 제가 여기 성우님, 저 좀 쳐다보세요. 찰칵하고 저 좀 찾아보세요. 찰칵하고 청무님 앞에 돌단풍이 예쁘게 폈고요. 꽃잔디도 예쁘게 피고요. 맹문동석도 쑥쑥 자란답니다. 청무님 잠시만 저를 쳐다보세요. 요즘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완전 꽃동산이 되었어요. 여기 이제 철쭉꽃 드디어 피기 시작했답니다. 이게요 순간적으로 피기 때문에요.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인증샷찍. 여기는 수선화고요. 여기 수선화 예쁘죠. 그리고 튜올립은 이쪽으로다가 쫙 심어놨더니 집에서도 이렇게 튜올립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노란색서부터 각가지 튜올립이 쫙 있어요. 철쭉꽃 예쁘죠. 이제 하나하나 피기 시작했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쫙 튜올립을 밑에다가 쫙 튜올립을 심어놨고요. 위에는 수선화 쫙 심어놨답니다. 수선화 꽃이 은근히 예뻐요. 그런데 하고 이쪽에 또 이쪽에 은방울 꽃도 이쪽에 또 튜올립을 심어놨는데요. 예뻐요. 벌써 8분이 돌아. 여기는 은방울 꽃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은방울 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한답니다. 쭉 하면서 철쭉꽃 피기 시작했어요. 방울. 여기로다가 올라가 봅니다. 하우스에는 제가 다 심어놨기 때문에 모종을 심어놨답니다. 꽃이 모종을. 이쪽에 튜올립이 이렇게나 활짝 다 피어있어요. 예쁘죠? 그래서 집에서 바오세미농원에서 튜올립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쫙 하면서 와, 목단도 이제 이게 견목단인데요. 몽우리가 쳤네요. 금방 필 것 같아요. 금낭아 꽃은 예쁘게 방울하고 금낭아. 나비가 막 날아다녀요. 하얀 나비가. 호랑나비가 아닌 하얀 나비가 쭉 날아다니면서 이쪽에 자기 목단 모란꽃 이렇게 피려고 다 몽우리 다졌고요. 앵초꽃 구경하세요. 앵초꽃 예쁘답니다. 벌써 9분이 지났다. 꺼야지 된다. 이쪽에 무스카리도
무스카리도 요렇게 요렇게나 예쁘게 예쁨 예쁨. 근데요, 그런데 엄청 많이 심어놔요. 제가 심어놓을 때 보통 한두 개 심어놓는 게 아니고요, 무대기로 막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만 예쁘죠, 무스카리. 요건 이제 크로마 클레마티스 꽃 피려고 다 몽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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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봉우리가 생겼답니다. 요게 클레마티스. 저희 집에는 또 클레마티스 꽃들이 많아요. 이쪽에는 수선화, 여기 수선화 꽃, 여기는 튜일리 꽃. 이제 지면서 피면서 지면서 피면서 그랬답니다. 이쪽 저쪽에다 많이 심어놨어요. 와, 날씨도 좋고 좋기도 좋을 시고. 10분 지났다. 영상 끝 하면서 튜일리 구경하세요. 7컷 11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오쌤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튤립꽃 예쁘죠?